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직입니다. 오늘은 키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짜란! 스틸 시리즈의 아펙스 프로라는 키보드입니다. 카페 가보시면은 거의 50개에 가까운 유명한 키보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굳이 그 수많은 키보드 중에서 다른 애들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다른 키보드들하고 다른 독특한 기술이 들어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정확히는 11번가입니다. 아마존이랑 협업해가지고 이제 11번가에서 아마존 제품 팔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텐키리스 버전 말고 풀버 버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파는데 텐키리스는 국내에 아직 정식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20만 얼마를 샀고 제가 6월 1일날 구매를 했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구성품이 설명서 뭐 있죠, 여러 개. 오, 함레스트랑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키보드 본품이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로도 뺄수 있고 여기로도 뺄수 있게 돼 있는 일체형입니다. USB 연장, 이거 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뽑으려고. 이게 옛날 커세어에서나 쓰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불이 나오죠. 높낮이 조절은, 아이고, 2단계밖에 안 되네요. 요즘 나오는 애들은 다 3단계. 근데 일단 고무는 튼실하게 커서 좋은데 2단계밖에 안 됩니다. 한 단밖에 못 올려요. 아, 애매해. 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딱 잡혔어요. 구성이 지금 컨피그 1으로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키 바인딩 기본적으로 할수 있고, 메타 바인딩을 그냥 뭐 마우스 버튼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인딩하는 거, 뭐 마우스 키라든지 그런 거 되고요. 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부분입니다. 동작 레벨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는 키보드의 종류는 스위치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야 멤브레인부터 해서 펜타그래프, 뭐 노트북에도 쓰긴 하지만 제 키고 그냥 일반 일반적인 요 키보드 쓰시는 것 중에는 세 가지. 기계식, 무접점, 광축. 기계식은 접촉부가 접촉을 딱 했을 때 신호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갔다 떨어졌다 조금씩 하면서 그 부분에도 신호가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누르고 뗐는데 이게 따닥 입력이 돼가지고 여러 번 클릭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바운스 타임이라고, 첫 번째 키 입력이 되고 다음 키 입력이 되기 사이 전에 기간을 텀을 줘가지고 그 사이에 입력되는 모든 키 입력을 하나의 입력으로 처리되게 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해둡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클릭 이슈를 느낄 수가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광축입니다. 광축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으로 더블클릭되는 이슈 자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디바운스 타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잡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계식을 쓰던 이유는 그 키감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스위치 자체의 키 입력 높이 자체를 굉장히 다 짧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적인 적축이 2mm거든요. 그러니까 2mm가 이게 들어가야 거기가 실제 키 입력이 되는 지점인데 은축이 1.2mm였나? 그래서 기계식 중에서 적축이나 다른 축을 쓰다가 은축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 너무 빨리 누린다, 이거 구름탑법처럼 쓰였는데 살짝만 눌러 눌린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광축들 나오는 게 대부분 1mm대 초반입니다. 대충 1에서 1.2mm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오타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광축인데, 광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자기들은 자석? 축이라고 합니다. 자석이 중간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광축을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입력 이거를 조절을 할수 있대요. 0.3mm부터 3.6mm 사이로 내가 실제로 키를 눌렸을 때 입력이 되는 키 입력 지점 자체를 설정을 할수 있는 10단계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키 스위치 하나마다 설정이 가능해요. 내가 5입력이 조금 높은데 스위치에 손을 계속 올려두고 있는 뭐 스페이스바나 이런 거다, 리드게임 할 때. 그런 거면은 이걸 조금 더 눌려야 들어갈 수 있게 막 설정도 할수 있고 그런 거죠. 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5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가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 수준인 거죠. 4단계가 빠른 응답 속도를 나오는 수준인 거고, 3단계가 그 은축이나 광축들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눈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나도. 그냥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 자체도 맞는 것 같아요. 1단계로 해볼까? 이거 확실하게 빨라지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0.3mm면. 오오오오오오오! 10단계로 해봐야겠다. 오! 10단계면 그냥 진짜 훅훅 들어가야 돼요. 오!
너무 신기하다. 바로 적용이 되네요. 좀 단점, 여기 안에 쓰는 이 배열만 이 스위치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향키 쓰는 게이머들이나 여기 F라인 쓰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적축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키보드 기본적인 테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입력 되는지. 뭐 이렇게 키 눌렀을 때 이 정도 입력 때문에 그냥 동시입력 다 되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링 레이트 구라치는 키보드들이 있거든요. 게이밍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1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ED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OLED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도 GIF로 해가지고 막 넣어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인플렉 테스트 한번 조져보도록 하죠. 오, 아주 좋습니다. 오. 일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D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치가 이제 5.6이니까 최상급은 아니고 상급 수준 안에 들어가면서 편차도 2ms 안짝 상급 수준에만 들어가도 게이밍 하는 데는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동시입력 테스트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식. 오 쉣,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아예 안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물리적으로 누르는데도 완벽하게 눌릴 수가 없기 때문에 7.0배속인가? 그렇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 정도면은 어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키감 관련, 키감은 아주 제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우징은 이 정도면은 단단한 축에 속하죠. 굉장히 스테빌은 별 3개. 키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긴 한데 솔직히 그냥 광축의 키감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호인 입장이기 때문에 3개를 드리겠습니다. 탑레스트 자체는 자석식으로 붙거든요. 여기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석식으로 붙어서 이렇게 옆으로도 옮겨가지고 쓸 수도 있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뒤쪽은 플라스틱이 표면 처리가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 건데 탑레스트 중에서는 상급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 여기가 빠졌잖아요. 여기 프린터 스크린, 스크롤락, 퍼즐. 근데 퍼즐은 어차피 안 쓰는 키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스크롤락도 요즘 잘 안 써요. 엑셀 쓰는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프린터 스크린도 요즘에 안 쓰죠. 저는 뭐 여기 위에 키 3개 없어진 거는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뭘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 휠이 달려있는 거는 당연히 볼륨 키고 볼륨 키 감도는 약간 보이죠? 드르륵 하는 거예요.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드르륵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가 확실하게 입력이 돼서 괜찮다. 이 버튼은 뭐지? 미디어 버튼이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면 알겠다. 아 그렇네. 이게 재생 버튼이네. 이거 못 봤구나? 여기 바인딩에는 없어요. 아 그리고 OLED 여기에 그걸 바꿀 수가 있네. 여기 보면은 이 키 입력 왜 어깨 바꿈? 키 입력 되는 게 막 저렇게 뜨게 할 수도 있네요. 어깨 바꾸지? 아 몰라. 게임 모드는 당연히 되고 게임 모드에서 잠글 수 있는 키는 설정이 없는 것 같은데 윈도우 락을 하면은 Alt F4라든지 Alt+Tab 같은 거 잠글 수 있는 게이밍 키보드들이 있거든요. 여긴 그 설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단점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 메커니즘이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스위치들이랑 뭐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자석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결과를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부팅의 모델이랑 레이저의 헌츠맨 버전 2 그 두 개 굳이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제가 이 모델을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친구들은 최소 입력 지점이 1.5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최소 지점 자체가 너무 높죠. 약간 9버전이라고 인식을 하고 안 한 것도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신 모델이니까 그런데 우팅 같은 경우는 우팅 2 레커 모델이 있었고 그건 약간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델인데 최신 스위치를 탑재를 해가지고 얼리 액세스 같은 느낌으로 낸 모델이고 우팅 2H라고 그 모델을 이제 완성품으로 해서 제작된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0.1mm부터 4.0까지 굉장히 넓은 이 정도면 뭐 게이밍 스위치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모델이 이 모델에 비해서 더 발전된 모델이면 그 모델 리뷰 그냥 기다리지 뭐하러 얘를 굳이 리뷰하냐 할 수 있는데 그 스위치가 들어간 모델은 텐키리스 모델이 없습니다. 지금 우팅 2는 풀배열 키보드고 이 다음에 출시될 모델이 텐키리스가 아니고 60% 미니 배열로 출시될 거기 때문에 텐키리스 모델이 아직 출시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텐키리스 되는 모델 중에서는 얘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괜찮은 모델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입력 지점만 설정을 할 수 있고 떼는 지점 자체는 따로 설정을 가능한 모델이 또 아니기 때문에 급한 급은 아니지만 텐키리스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나름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넌클릭을 구현을 해서 넌클릭이 걸린 부분까지 막 조절이 가능한 그런 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감이 변하지 않는 건 좀 아쉽긴 해. 근데 키감 어차피 바꾸려면 스프링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쉽다. 좋기는 해. 좋기는 한데 뭔가 살짝 아쉽긴 하네.